네, 오늘 세 번째 인물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시작해요. 다시. 자, 인권포럼 SSK.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현민 조교님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공학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SSK 인권포럼에서 지금 헤드조교라고 있습니다. 헤드조교! 거의 뭐 회사로 치면 팀장급 아니요, 아니에요. 제일 막내요. 그냥 조교. 공식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인권 감수성 테스트 한번 받아보셨나요? 네네. 어떤 나라가? 프랑스요. 프랑스요? 네. 선진국이라고 들어가지고. 교수님도 프랑스 네네네. 나오셨고. 네. 동일한 인권 지적 수준을 갖고 계시는, 감수성을 갖고 계신 그런 네. 분이시군요. 공부의 깊이는 다르지만 감수성은 비슷한 걸로. 다음 질문. 전공과 굉장히 다른데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사실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했고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긴 했는데 네. 좋은 기회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공고가 올라와서 하게 됐다. 막상 일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인권에 대해서 정말 몰랐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SSK 인권포럼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유명한 인권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네, 워크숍도 하고 있고 1년 한 번씩 뭐 국제 인권 컨퍼런스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감? 하고 영감? 너무 멋있네. 인스퍼레이션. 생각했던 거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기업과 인권이나 네. 뭐 북한의 인권 아니면 뭐 노동자의 권리 이런 더 많은 분야들이 있어서 세부적이고 네, 세부적이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현재 그럼 관심을 갖고 계신 인권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문제가 어차피 편집되죠. 네네. 최근 뭐 사회적으로 가장 뭐 화두가 됐던 거는 그때 뭐 군대 인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군대 인권 문제는 네. 예전부터 뭐 꾸준하게 이슈가 되어 왔지만 뭐 손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언론에서 이렇게 가시화가 안 돼서 많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이런 군 인권에 대한 기업들을 한다고 해서 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아니, 전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인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평상시에도? 네네. 지금 준비한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인권 관련한 인물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저 인권포럼의 서창욱 교수님. 구정우 교수님 너무 존경스럽고 네. 진심에서 우러나서는 말씀이시죠? 보스니까요. 네. 예, 보스니까요. 늘 하던 게 있거든요.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영상 편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 부 교수님. 제가 정말 많이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곧 뵐게요. 전체 회의에서. 수줍게 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해봤고요. 주구님께서 추천하시는 인권 도서가 있으신가요? 정말 인권 입문자한테 네. 한번 인권이 무엇인가 네. 읽어볼 수 있는 도서로는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네네. 어떤 내용이죠? 되게 뭐 인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이거는 에세이 형식으로 되게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네. 그런 느낌의 에세이라서 조금 쉽게 읽히고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읽히고 그런 내용이다. 쉽게 읽히고 네.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에게 인권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전공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한테 맞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워크숍이나 네. 일반 대학생도 네. 참여할 수 있는 당연하죠. 저희는 네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저희가 이런 많은 기회를 통해서 네, 경험을 제공할 네, 수 있고 경험을 네네.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워크숍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죠? 저희가 항상 저희 SSK 인권포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네네. 페이스북에도 올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미리 네. 사전 신청을 통하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다는 그 워크숍. 네네. 좋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SSK 인권포럼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고.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또 얼마나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지 관심을 가져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오시면 네. 인권 관련한 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특이한 홍보를 마치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인권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에게 인권이란 영화라고 생각해요. 무비? 네, 무비. 매일 보진 않지만 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네. 챙겨보는 것 같은? 네. 네. 장르로 치면 어떤 장르의 영화인가요? 드라마? 인간의 삶. 눈물도 가끔 흘리고 여운도 많이 남고 여운도 있고 정말 영화 같은 거예요, 저에게 인권은. 이현민 주교님과 함께 봤고요. 인터뷰를 나누신 후반이 어떠세요? 정말 너무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저희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높아졌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